여러분, 여기는 궁암 수원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4월달 되면 벚꽃이 만발하게 피고 수채화처럼 이렇게 꽃물들이 만발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결 한번 보세요. 물결, 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바람이. 아, 바람 소리 한번 보세요. 바람 소리. 아, 여기에 이렇게 꽃물들이 확 듭니다. 4월달쯤 되면은 여기 전부 꽃물들이 뜨고 벚꽃들이 활짝 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 바다 물결. 물결. 하늘, 아. 지만 좋습니까? 물도 엄청 깨끗해. 물도 너무 깨끗해. 물도. 여기, 4월쯤 되면 꽃들이 만발합니다. 더욱더 자세히 학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학대를 한번 정말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이 줄기가 이게 둘레길이 엄청 큽니다. 제가 한번 학대를 한 김에 둘레길을 조금 카메라가 조금 건들릴 겁니다. 이해하세요? 건들려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구름 구경도 하시고 4월 달에는 여기 꽃이 만발하게 피고 유치화처럼 꽃이 만발하게 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둘레길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건신 걱정이 있으면은 이 바닷물에서 다 던져버리시고 신나게 즐겁게 웃으세요. 그냥 가슴에 담아 두지 마시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릅니다. 저기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기, 저기도 지나가는, 둘레길도 지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기념으로 제가 남깁니다. 남깁니다. 여기 올라온 기념으로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둡니다. 담아봅니다. 낙갈라는 최회사님 편집도 할지도 모르고 컴맹입니다. 여러분들 컴맹이더라도 여러분들 제 딴에는 열심히 찍어서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 아름다운 수원지를 찍어서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좋아요는 필수고 사랑입니다. 눌러주이소 알았지. 이거는 경상도 창원 마사입니다. 그래 사투리가 좀에 놓읍니다. 이해하이소. 짬 보세요. 아, 짬 보세요. 출렁거리는 거. 출렁출렁. 보기만 봐도 너무 좋네, 예. 출렁출렁. 하늘. 여기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열심히 올라온 보람이 있게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아,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이만 종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려주세요. 제가 날아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